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Ooh. I don't need a fancy watch.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렸죠, 제가. 그동안 몸도 아프고 이사 관련해서 정리들을 조금 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나 연말 메이크업 영상을 놓치고 그냥 보낼 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찍어서 편집도 하고 올려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크리스마스 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빨간색을 입고 왔고 메이크업도 살짝 레드 느낌으로 해볼 거거든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게요.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원앤올리 크리스틴 그레이 컬러를 착용했고요. 이 렌즈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착용하는 렌즈거든요.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살짝 돌아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막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정말 잘 썼던 꿀템들로만 가져와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 17Y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 이렇게 손에 짜서 피카소 스파츌러로 묻힌 다음에 이렇게 얇게 펴발라줄게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거의 올해는 쿠션만 많이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가장 최근 들어 손이 조금 갔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조금 피부가 하얀 편이다 보니까 좀 더 화사해지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게 화사하게 밝혀주기도 하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지속력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스크에 묻어남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윤광도 어느 정도 살면서 되게 피부가 편하네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 루나 프로포터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로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브러쉬는 필리밀리 S 882 브러쉬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우더 브러쉬거든요. 되게 적당량으로 고르게 발리고 딱 이렇게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파우더 뭉치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건조하게 되지도 않고 이 파우더 브러쉬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얼굴 컨투어링은 삐아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2호 쿨박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레이시한 컬러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뭔가 쿨톤인 저에게 가장 컬러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서 이거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백지장 같은 상태라서 빨리 이목구비를 만들어줘야 돼요. 눈도 단추구멍이고 이렇게 입체적인 T존을 만들어주고 코도 좀 오똑하고 동글동글 귀엽게 입술 쉐딩도 해주고 얼굴 외곽도 역시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면적을 줄여볼게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브로우는 문샷 퍼포먼스 아이 투톤 브로우 4호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는 문샷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딱 보자마자 와 대박 내가 찾던 거다 이랬거든요. 보시면 되게 슬림해요. 근데 이 슬림함 속에 투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랑 다크 브라운 컬러가 같이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게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그레이시한 브라운 컬러로 밑바탕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다크 브라운 컬러로 좀 더 빈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썹이 됐죠. 아이 메이크업은 입생로랑 꽃띠르 컬러 클러치 3를 사용해줄게요. 뭔가 생로랑 백 같지 않나요? 지갑. 잘못 보면 지갑인 줄 알 것 같아요. 쿨과 웜 컬러가 사이좋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흔하지 않고. 살짝 그레이쉬하면서 팥죽 느낌이 나면서 특히 겨울 쿨톤들한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발색이 되게 진할까봐 걱정했는데 은근히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데일리로 막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 있는 붉은 컬러로 중간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이것도 너무 붉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세게 바르면 뭔가 표독스러운 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삼각존까지도 살짝 발라줘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살짝 붉은 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이랑
눈 앞에 음영. 삼각존까지도 같이 해줄게요. 어느 정도 좀 진하게 잡아서 미트임 효과를 이렇게 주고 눈 앞에까지도 이렇게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약간 착한 인상이 나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칠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에 펄이 들어가 있는 레드 컬러로 눈두덩이에 칠해줄게요. 가운데에 발라서 양옆으로 펴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을 할 때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블러셔랑 립에 레드로 힘을 줬는데 오늘은 아이에 레드를 딱 포인트로 줘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핑크랑 샴페인 펄들이 차르르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 부분에도 이렇게 얹어줄게요. 펄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발랐을 때 핑크 느낌이 딱 강하게 나서 발랐을 때 더 예뻐요, 펄감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 중에 하나, 어반디케이 캣콜도 한번 오랜만에 써줄 건데요. 이거는 레드 메이크업 하면 빠질 수가 없거든요. 펄감이 진짜 미쳤어요. 이 반짝이는 느낌이 진짜 달라요, 다른 글리터들이랑.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레드이기 때문에 이 레드 메이크업 컬러감을 더 완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늘 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 이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브러쉬는 필리밀리 511 브러쉬, 제 애교살 브러쉬거든요. 여기가 되게 민감하고 약한 부위인데 자극이 없이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도 그려줘 볼게요. 오늘은 센 인상이 되지 않게 살짝 내려간 모양으로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눈썹 속까지 다 채워주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준 후에 애교살 음영 줬던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린 쪽을 살짝 덮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아이라인이 너무 스티커처럼 딱 떨어져 보이지 않게. 그리고 제가 출시한 뒤로 늘 사용하고 있는 이 필리미리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볼게요. 저한테 영업당한 사람들도 진짜 많고 아직도 영업하고 다닐 만큼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찾은 보물 아이템 중 하나예요. 이거 없으면 제가 진짜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못해요. 이렇게 언더도 찝어주고 마스카라는 코스노리 퍼펙트 세팅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앤컬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것도 제가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영상에 갖고 왔거든요. 마스카라 솔도 적당히 얇고 뭉침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발려요. 컬 고정력도 아주 좋고 롱래쉬 기능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언더 속눈썹도 오늘은 확실히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많이 발라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임보라님이 제작하신 쿨톤 팔레트거든요. 진짜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 이거 산 뒤로는 계속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오늘은 이 컬러를 써볼게요. 먼저 이렇게 젤리 형태로 돼 있는 진한 컬러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위에 프레스 타입의 밝은 컬러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좀 더 뽀얘지면서 뽀용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컬러 유지력도 훨씬 높아지고 피부도 진짜 좋아 보이고 아주 완벽한 블러셔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먼저 딘토 블러 피니쉬 립 틴트 105 디어 로렌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게 제가 올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이스 립이거든요. 딱 정석 모브 핑크 컬러라서 쿨톤 분들이 립 베이스로 깔거나 뮤트톤이신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이밍 프라임포그 립 틴트 어폰 컬러로 입술에 레드 느낌을 확실하게 줄게요. 이렇게 딱 정석 레드 컬러거든요. 탁한 느낌 하나도 없는 좀 맑은 컬러예요. 이걸 플립으로 안 바르고 그라데이션에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오늘 입은 옷이랑 비슷하게 살짝 체리레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약간 레드 느낌을 조금 더 나게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냈는데 이제 머리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머리까지 해서 왔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트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봤어요. 붉은 느낌이 강하게 도는 음영을 줘서 좀 살짝 섹시한 느낌을 주고 도화살 메이크업처럼 약간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이렇게 눈하고 입에 레드 포인트를 강하게 줬기 때문에 블러셔는 살짝 힘을 빼줬어요. 여기까지 빨개져 버리면 정말 빨간 인간 그 자체가 되거든요. 머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5대5 가르마 해가지고 아주 약한 내추럴 웨이브로 이렇게 내추럴 청순 느낌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얼른 돌아올게요. 그럼 즐겁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제 영상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I don't need a fancy watch. You can give the elves a